마반냐 바라밀.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아마 30도 이상 기온이 한달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폭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진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49일 백중 조상천도 기도에 많이 동참을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휴가 기간이시죠? 휴가를 많이 떠났는데 또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포살 법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염천에 기나긴 어떤 그러한 염천의 도의를 다 극복하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더위를 먹을 수도 있고 또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혼자 나가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집 안에서 좀이 더위 기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면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죠? 아마 여기는 에어컨을 틀으니까 기도 시간에는 아마 시원할 겁니다. 근데 기도 시간 아닐 때는 또 에어컨 틀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은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빨리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더위를 피해 이 염천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 열의 출연품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 모두가 열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열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 이게 화엄경 열의 출현품에 있습니다. 열의 출현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그러한 뜻이죠. 열의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뭐 부처님 생애를 보면은 도솔천에서 또는 마야 부인의 그 태에 들어 이 세상에 눈비니 동산에서 출현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부처님이 출현하는 그 시점은 성도하는 그 시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것이 이제 열애가 출현을 이 세상에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출현의 그 시달타의 그 행적은 열애라고 하는 그 깨달은 붓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탄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우리 육신이 탄생하는 것도 부처님 탄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다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열애가 출현하는 그 시점은 성도하는 그 시점, 그때의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 출현품이다. 이렇게 하엄경에서 열애 출현품에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난 다음 성도의 눈을 즉 반야지혜의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종생들의 상태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그 경전의 말씀입니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 종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처님과 다름없이 지혜와 그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종생들이 다 깨달은 부처님 당신의 모습처럼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종생이나 지혜의 덕상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덕상만 확인하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부처님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그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 종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려. 그래서 자기에게 열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 감회라고 할까요? 이번 이 얘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얘기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께서 반야지혜의 눈을 떠 보니까 깨달음을 이루어 보니까 보고 이 세상을 살펴보니 이 세상이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한 그러한 세상이더라.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국토 그대로더라 이거죠. 이 세상은 공덕이 충만한 세상이더라. 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보리수화의 그 환경은 주변에 보니까 나무도 깨닫기 전하고 똑같고 주변에 있는 짐승들도 사슴이나 날짐승이나 이런 짐승들도 똑같더라 이거죠. 모습은 똑같더라 이거죠. 형상은. 깨닫고 나가 보니 옛날에는 그런 세상들이 전부가 다 고통스럽고 고뇌스러운 세상으로지 보였는데 깨닫고 나 보니 그게 원만한 그러한 세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진리의 세계더라. 그런데 우리가 반야지혜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 세계를 고통의 세계로 바라봤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말씀이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혜 덕상, 지혜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한한 지혜의 덕성을 가지고 있다. 원만한 지혜의 덕성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인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덕성, 가능성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그 분야를 다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 기능과 능력을 다 쌓을 수 있다. 상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을 하고 또 상품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면은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지 않는 분보다도 훨씬 지식과 지혜, 그 방법을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정진 노력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또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 삶을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고통스럽게 아닌 아주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각박하고 마음이 고뇌스럽고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잘 하면은 마음이 평화스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의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살펴보니 그들도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완성자임을 아셨다. 그들을 모른 채, 그것을 모른 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다양한 방편으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것이죠. 45년간. 45년간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악한 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행을 하라. 그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즉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 행하는 것, 즉 그것을 이제 재학막작 중선봉행 그랬어요. 재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렇게 사구로 딱 떨어지죠. 이게 불교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부처님의 불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전부터 불교는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할수 있는 것이 이 사구예요. 재학막작 자정기심 재학막작 중성봉행 시제불교 이게 그게 이제 자기를 청정하게 잘 닦아서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도림 선사가 했어요. 중국의 도림 선사가. 당나라 시인인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요청하자 들려준 것이 이 개송입니다. 이 도림선사가 이 재학막작 존성봉행이라고 법문을 하니까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아주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얘기, 처음으로 하는 얘기, 누구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오직 자기만 듣는 그런 얘기,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대를 했던가 봐요. 근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얘기를 도림선사가 백거이에게 하니까, 백거이가 하는 말이, 그런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도림선사가 대받아쳐서 하는 말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지 않고 있다. 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하지 않고 있다. 그 도림선사의 반문에 그 말을 듣고 백거이는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불교를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이해하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우리들도? 반야심경 덜덜덜 다 해오지요. 천수경 다 해오지요. 어떤 사람은 금강경도 원문으로 한글로 다 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금강경, 한글 금강경을 줄줄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경력이 옛날 사람보다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금강경을 다 애온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애워, 알아, 이해해.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있지 실제 삶에서 실천은 없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일 잘하는 것, 잘 외우는 것,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사진 정확하게 찍어서 기억하고 메모하고 있죠. 또 들으면 다 그거 다 녹음되죠. 핸드폰이 아마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물론 수행 중에 잘 기억하는 정념,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자꾸 들어도 금방 되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 문구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정말로 뭡니까? 입으로 계속 줄을 토해낸 게 뭐죠? 거미인가요? 거미 줄을 계속 토해내듯이 머릿속에 이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법회할 때 줄줄줄줄줄 다 토해낼 텐데 이게 잘안 돼, 내 머리에는 이게. 문제가 있나 봐요.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그 요즘 리콜 당한 그 차가 뭐죠? 독일제? 폭스바겐. 그 풍뎅이 같은 차 있잖아요. 그 차에 취해가지고 머리가 깨졌었어요. 그래서 제 뒤에가 지금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마 뇌가 무슨 사고가 생겼나 봐요. 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 저놈은 맨날 얘기해도 잊어버린다고. 적어라, 적어. 그랬더니. 근데 제가 또 메모하는 습관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번 들어야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고 있어요. 이해만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 금방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 그걸 그대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핸드폰으로 계속 메모합니다. 생각나면은 차 타고 가다가도 메모하고 뭐그 메모하는 습관이 엄청 이제 많이 이제 일상화가 돼가지고 잘 잊어버리면 핸드폰만 뒤적거리면 다 나오니까 잘안 잊어먹어요, 이제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은 저는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억력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러나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거이도 나처럼 아마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이제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세살 먹은 어린애도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세살 먹은 애인에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건 뭐 특별한 얘기냐? 별 특별한 얘기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내가 나에게 들려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콧방귀를 꼈단 말이죠.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하는 말이 기억하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80 먹은, 세 살이 80 하면은 몇 배가 돼요? 그렇게 많이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도 이걸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것과 않고 있다는 것하고 뭐 의미가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않고 있다는 거,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않고 있다는 거죠. 모르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않고 있다. 지금 우리는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않고 있다. 뭘 않고 있냐? 뒤에 가서 해야 될 얘기이지만 바람일 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일 행을. 바람일 행을 해야 지혜의 눈이 뜨이는데, 바람일 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바람일 행이 뭐냐? 재학막작 중선봉행이라 해야죠.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람일 행이라는 것이. 육바람일, 보현십대 행원, 오계,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바람일 행이야. 덕목이야. 바람일 행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육바람일,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런 것들이 오바라밀을 통해서 지혜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을 성취를 하는 거란 말이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 눈을 떠야 이제 그때부터 이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세상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길이며 또이 모든 경계를 당해서 모든 상황을 당해서 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이런 올바른 판단 의식이 반야지혜의 눈을 떠야 그것이 판단 의식이 올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중도적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려면 반야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반야지혜의 눈을 뜨려면 반야바라밀을 행을 해야 반야지혜의 눈을 뜬다는 것이죠.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부처님에게 절 많이 하고 반야바라밀 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반야지혜의 눈을 뜰 수가 없다. 나눔의 생활, 보시. 계를 지켜야 된다. 청정한 계.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음주행을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요즘은 그 뭡니까 술에 알코올 중독,
중독 행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임주의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도 있고 담배 중독도 있고 또는 포카를 열심히 해가지고 포카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골프를 엄청 쳐가지고 우리 골프에도 있는데 골프를 엄청 쳐가지고 골프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물론 골프를 쳐서 사랑관계나 내지는 건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너무 벗어나가지고 일상적인 일들을 다 팽개쳐놓고 골프만 치는 것은 골프 중독 아니에요? 또 말의 중독도 있는 거예요. 말. 자꾸 말을 함부로 해서 하면은 말이 습관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여기 불광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정무소에 내려와가지고 정무원들 보고 인연 전연 했었어요. 그 스님 지금 안 살아요. 80년대니까. 그 스님은 애정표현이에요. 애정표현이라고 해서 그 듣는 사람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들어요. 예, 뭐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인연이. 뭐 이런 식이 대화야.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다른 애한테도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다른 애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 그 스님한테 그냥 구박을 하고 막 그냥 쥐어뜯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을 습관이 되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같은 연배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거야. 그랬다가 돼지기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한 거예요, 조심. 이런 식으로 말의 중독도 있어요. 자꾸 욕을 해버리면 욕을 해요. 말을 고맙다,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자비스럽게, 자비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또 발전시켜. 자기 마음을 또 자비스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말이 힘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작용을 시키고 자기에게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말이 건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임주의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집에 늘 습관 때문에 집에 12시에 들어가요. 일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놀다가 또 들어가고. 이게 12시 안에 들어가면은 이상해. 이게 습관이 됐어. 이것도 습관이야.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죠. 아침밥 늘안 먹어 버릇해.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침밥을 요즘 저도 아침밥이 거칠어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빵을 달라고 해가지고 빵을 먹었는데 요즘 한 일주일간 계속 뭐 빵을 사다 놓고 이제 우유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빵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중독돼, 이제 자꾸. 그래서 저도 아, 중독, 빵에 중독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이게 뭐 날씨 탓도 하고, 나이 탓도 하고, 뭐또 해보, 해, 하, 핑계를 대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독이야. 이 중독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자기의 주체의식이 없어져요, 주체의식이.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 주인으로서의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닌 것이죠. 욕망이 중심이고, 관심이 중심이고, 욕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욕구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의 주체의식에 의해서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중독이 되면은. 어쨌든, 이러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라밀 행이고, 이 바라밀 행을 통해서 반야 지혜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마음의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오늘 마음의 공부하는 것을 한 가지 요즘 제가 저희 스님께서 반야바라밀 행, 늘 말씀하시는 것은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눈을 떠야 되고 반야지혜의 눈을 뜨게 보면은 나가 완성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완성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확인하게 되면은 완성자로서 산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보살로 살고 부따로 사는 것이다.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바라밀 행을 해야 바라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눈을 뜨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또한 가지 추가해서 덧붙여서 공부해야 될 것이 마음의 공부예요. 마음의 공부. 여기에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며느리가 자식에게 조금 뭐 어떻게 시어머니인데 마음에 안 들게 했나 봐요. 했나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딱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거야. 신경질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데 언젠가는 저걸 어떻게 좀 보복을 해야겠는데 자기 남그 자식에게 이 며느리가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인 자기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경질이 딱나 있어요. 며칠간 신경질이 나 있다가 며느리가 뭘 잘못하느냐 이게 꼬나보고 있다가 뭔가를 버렸대. 버려서 딱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며느리한테 이게 그게 이제 곡식이었나 봐요. 곡식인데 이게 야 아주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런 투로 얘기 안 했는데 아주 신경질적이고 냉정한 어투로 곡식을 그렇게 튀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 어투가 아니고 뭔가 까시박힌 시어머니 말에 며느리가 착 알아들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러는지 알아들었어요. 본인이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꼬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불처럼 착착 이제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그러고 있다가 며느리도 신경이 났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감히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에게 저걸 보복을 하느냐, 며느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전제의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하니까,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만은, 자기 집으로 저 살다가,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임시에 와서 살다가 그 일을 벌어졌는데 자기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갔대. 이사를. 이사라고 해봐야 임시로 와서 사는 그런 그 보따리 정도이니까 그걸 이제 다시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안 살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갔대. 다시 갔는데 그 이사를 몇 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이사를 하고 저녁 새벽 1시까지 이사를 그렇게 하더래. 근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며느리 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외감 느꼈겠어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며느리 편으로 해서 아들하고 둘이 계속 이삿짐을 날리더라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그 너무 시어머니가 이제는 소외감 느끼고 외롭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이걸 지용수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용수님 너무 바빠 그러니까 안 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든가 아닌가 하면은 지용수님은 생각도 안 했다든가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게 다른 스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아주 그 스님이 참잘 가르쳐 줬어요. 며느리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그랬대. 옛날 같으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던 그런 시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요즘은 며느리한테 잘 해야 편하다. 뭐 이런 그 감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스님 얘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는 기회를 보고 며느리하고 딱 만나서 며느리한테 사과를 했대. 사과. 사과를 해가지고 그것이 싹 해소됐대요. 그래서 요즘은 같이 잘 지낸대.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시어머니가 딱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가진 거지. 가지고 있다가 며느리가 어떤 상황이 되자 아상으로서 이것을 팍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 이것 봐라 뭐 또 아상을 딱 세운 거예요. 자기 아상 서로의 상을 세우는 거지 자존심 딱 그리고 막 불빛처럼 부딪히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딱 알았어 알고는 며느리 편을 들었어 왜 며느리 편을 들어요? 며느리하고 오래 같이 살아야 되니까 며느리 편을 들어야지 부모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야, 이제 얘기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며느리 편을 탁 들은 거예요. 옛날에 남편 같으면 누구 편을 들어요? 어머니 편을 들지요. 근데 요즘 남편은 안 그래. 시어머니 편을 안 들어요.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내에 이사를 하는 거야. 1시까지. 그걸 보고 있는 시어머니 불빛에는, 눈빛에는 하도 급하니까 눈빛이 불빛이 돼야 되는데 불빛에는 얘기가 먼저 나와. 눈에서는 불빛이 그냥 막 나오는 거지. 그날 잠 잤겠어요? 며느리한테 저 버리적머리 없는 녀석을 이렇게 됐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이 타잖아요. 스님한테 갔죠. 스님이 또 얘기하니까 그걸 자기 아상을 내려놓은 거야. 스님한테 얘기 들을 때는 내려놓고 그걸 전폭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사과를 해야지 힘없는데 어떻게 별 수 있어요? 잘 생각했지. 아상을 딱 내려놓고 기회가 있을 때 며느리한테 딱 사과를 했어. 예, 그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그때 자기 상을 딱 내려놓은 거야. 자기 아상을 내려놓은 거야. 아이 시어머니 하면서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요렇게 됐겠죠. 이렇게 돼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굴복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고, 다, 둘이가 다 만족한 거예요, 이제. 그게 만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 이게 마음 공부요. 이게 반야바라밀의 행위야, 이게. 왜 내려놨느냐? 자기라고 하는 것은 가, 거짓 자기란 말이죠. 거짓 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이야. 이것이 불교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나는 없다. 가하다.
그러니 나를 내려놔라. 나 하나 내려놓으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경계든지 그 경계를 다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상 하나를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이지요. 이게 선이 다른 게 아니요. 위파사나가 다른 게 아니라 얘기죠. 이게 아상을 내세우느냐, 아상을 자기를 내려놓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떠한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얘기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에 당해서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어떠한 경계를 만나더라도 나를 중심에 내세우면은 나와 그 경계와 부딪힌다. 이게 부딪혀. 며느리와 부딪힌 거. 자식과 부딪히고 상대방과 부딪힌다. 부딪히면 대립이 되고 대립이면 투쟁이 된다는 거죠. 투쟁이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를 내려놔라. 어떤 경계를 당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경계를 지켜봐라. 지켜보라는 거죠. 그거 이제 입바사나 수행해서 이제 사띠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관조해보고 지켜본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가 다 반야바라밀 수행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밖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왜? 요즘은 한국 불교가 전부 다 동남아, 이게 근본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 지금 한국 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보살 수행보다도 더 많이 확산돼가지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 불광에 반야바라밀 수행법을 다 덮어버리고 그것만 있는 걸로, 그것이 최고인 걸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학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마라. 악을 지으면은 악한 업을 짓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업에 의한 업력에 살아가는 것이 중독의 삶이야. 이걸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선행. 이 선행이 반야바라밀 행이다, 이거죠. 반야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하나하나씩 낱낱이 얘기를 한다면 육바라밀이고, 보현 10대 행원이고, 오계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야바라밀 행이라 이런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마음 공부, 마음을 잘 닦아야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열리려면은, 첫째,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그 시어머니가 자비심을 불광에서 반야바라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불광의 초기 멤버니까, 3년을 하면 풍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40년 내가 알고 있어, 그분이. 불광에 다니시는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 스님이 상담을 할 때, 사과를 해라 하니까, 반야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던 거지. 알아듣고, 나를 내려놓고,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과를 하고, 이게 이제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게 내가 지는 일이 아니야, 지는 일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굴복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지, 가정의. 반야바라밀의 수행자로서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여러분들, 부처님에게 무언가를 빌지요? 비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건데, 그걸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공덕을 부어주는 거라, 이거죠. 부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바라밀 수행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바라밀 행이고,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며, 부처님 모습처럼 닮아가고,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이거 외에 다른 데서 뭔가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 외에 없어요. 계시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뭔가 이렇게 계시를 해서 내려주고 그것을 받아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계시 종교의 신행 형태는 전부가 다 이제 퇴조해야 하는 것이죠. 유럽에서 개신교, 천주교가 다 퇴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내 안에 자성불, 내 안에 무한한 공덕, 나의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꺼내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라밀을 통해서, 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무한한 지혜 공덕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이에요. 이게 확인한 일이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광의 반야 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것이 가장 내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성불이 되어서, 부처가 되어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불광은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공부를 좀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는 여러분들이 계속 다 읽어보시고요. 이 주부의 내용에는 불교의 사상적 기반에 의해서 그 근거로 나는 이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가를 내려놔라. 늘 가를 앞장 채우지 마라. 진나, 진짜의 나.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진짜의 나, 자성불, 완성자, 이걸 이제 찾아가는 일, 즉, 붓다가 되어가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 정도 마치고요. 염천에 49일 연가천도 기도와 또 한거 바라밀 기도,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수능 100일 기도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불광 법당에서는 계속 1년 365일 진행이 됩니다. 각자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기도에 동참을 하셔서 열심히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 정진을 하는 그러한 불광불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앞으로는 바라밀 수행, 이게 마음 공부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